자, 2018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1번 빈칸 문제 들어가자. 빈칸 문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빈칸인데, 과연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지. 빈칸 문제의 답은 이 안에 있다. 이 지문 안에 있다. 이 지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빈칸에 있는 것들을 연결지를 찾으라고 했지.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 선생님이 실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 Apocalypse Now. 영화네? 자, 어떤 영화? 이건 이 구조 이렇게 되지. 제작되어지고 감독되어진 누구에 의해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에 의해서. 엄청 유명한 영화지. 자, 이 영화는 게인드. 아주 널리 퍼진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의어구 삭제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뭐 때문에? 좋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평단으로부터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거지. 자, 이 영화. 선생님도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이게 바로 영문학에 나오는 바로 조셉 컴라드의 소설 Heart of Darkness가 원작이지. 바로 그 얘기야. 이 영화는 각색입니다. 뭐이? 이 컴라드의 소설 Heart of Darkness에 바로 이 Apocalypse Now가 이제 한국어로는 지옥의 묵시록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거야. 자, 어쨌든 이 Heart of Darkness는 배경되어집니다. 아프리카 콩고를. 언제? 19세기 말에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했대. 그런데 오리지널 소설과는 달리 바로 이 아포칼립스 나우는 설정되었습니다. 어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언제? 바로 베트남 전쟁 동안에. 그지? 자, 그래서 그 배경, 시기, 그리고 대화, 그리고 다른 사건적인 세부 사항들은 바뀌었습니다. 각색을 시켰다는 거네. 시대에 맞게. 하지만 그 근본적인 줄거리와 그 아포칼립스 나우의 주제는 are the same. 똑같았습니다. 뭐하는? Those of a Heart of Darkness의 것과는. 그러니까 그 소설의 어떤 근본적인 줄거리와 그 다음에 주제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야? 지금 Apocalypse Now,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자, 뭐다? 말 그대로 조셉 콘라드의 소설 Heart of Darkness의 각색이다. 얘기하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서 둘 다 어떤 물리적인 여정을 묘사합니다. 자, 뭐 하면서? 바로 중심 캐릭터 등장인물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 여정을 반영하면서, 그리고 얘는 journey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리고 그 여행은 down 강을 따라가다가, 자, 이거는 결과로 보는 게 낫다. to confront 미친 Kurtz 캐릭터와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Kurtz는 represent 대표합니다. 자, 그 문명의 최악의 측면들을 대표합니다. 바로 이 Apocalypse Now의 내용이지. 자, 그러면서 By giving Apocalypse Now, Apocalypse Now에게 어떤 배경을 줌에 의해, 어떤 배경? That is contemporary. 바로 그것의 개봉 시기와 contemporary, 동시대인 배경을 줌에 의해서 바로 관객들은 뭐 할 수 있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를? 그 주제를 더 쉽게. 뭐보다? 바로 그들이 어라 비교급이네. 비교급이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이 이거는 왜 동일어구 삭제니까 그 주제를 경험하고 동일시 했었을 것보다도 만약 그 영화가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그러면 자 어디야? 감찰관님 어디에 답이 있니? 이 빈칸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다? 바로 이거지. 동시대의 환경, 그러니까 배경. 그 개봉 시기와 동시대의 배경을 설정을 했대.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동시대 배경을 설정을 했더니 관객들이 더 많이 공감했다 이거잖아. 그럼 뭐 어떤 경우보다 자 공감을 더 했다는 거니? 앞에서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나온 게 뭐야? 지금 계속 나오는 게 Apocalypse Now. 그리고 또 뭐야? 바로 조셉 콘라드의 소설 Heart of Darkness. 바로 이 얘기야. 이 얘기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바로 비교는 이렇게 돼야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야? Apocalypse Now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가. 미안하다. Apocalypse Now지. 그러면 여기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뭐가 돼야 되니? 바로 이거 Heart of Darkness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이거지. 그 영화가 Heart of Darkness였다면 그것이 그 사람, 여기선 관객이다. 관객들이, 뭐야? 어떤 그 주제와 주제를 경험하고 동일시 했었을 때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 영화가 말 그대로 조셉 콘라드의 소설을 그대로 이제
각색한 거라면 내용이나 그러니까 배경이나 어떤 대화나 이런 거를 바꾸지 않은 채 했던 경우보다 바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빈칸의 또 포인트는 소고를 잘 시켜야 돼요.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뭘까? 충실한 베트남 전쟁의 묘사. 이거는 바로 지금 아포칼립스 나우가 성공했던 이유잖아. 이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동시대 문명의 어떤 비평적인 해석? 지금 동시대 비평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다? 그 영화가 바로 조세 콘라드의 소설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다면 바로 이 얘기야. 만들었을 경우보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 나머지 세 개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 소설의 문자 그대로의 각색. 이게 답이네 그냥. 볼 것 없이. 이거는 뭐야? 소설에 대한 그 영감의 원천. 뭐야? 영화가 어떻게 그 소설의 영감의 원천이 되겠니? 뒤에 나왔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여정의 명백한 극적 묘사였더라면 이건 뭔 소리니? 이건 비교하는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니었지.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었던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우리가 욕을 해서 이제 단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지. 바로 이 부분만 제대로 읽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었고, 그럼 앞에는 뭘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쓰였느냐? 바로 이거를 비교하려고 했던 거야. 바로 아포칼립스 나우와 허브 다크니스 콘라드의 소설을 계속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도 마지막으로 바로 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밖에 없잖아. 허브 다크니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허브 다크니스인 경우보다 자 뭐야? 각색을 했더니 관객이 더 이렇게 동일시를 했다. 주제를 더 잘 깨달았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여기서 마무리합시다.